안에는 다수집이야. 다수집. 동네까지 술 냄새가 진동을 하니.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다. 이게 대학생들 보면 대부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다 그리고 다른 거. 중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런 거. 그럼 보면 어때요? 빨리 대학 가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놀고 진짜 하고. 이게 걱정이네요. 노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도넘은 대학 축제. 이제 더 이상 대학생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를 더 이상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네.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당뇨병도 당뇨 그 자체지만 사실 당뇨와 함께 찾아오는 합병증이 무서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심하면 실명에 이른다든지 또 족부 궤양에 의해서 절단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를 잘 다스려서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당뇨에 좋은 해독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네요. 열심히 운동 좀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운동 필수입니다. 당뇨하고 혈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운동 격하게 못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해요. 요즘 그가 푹 빠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해독수입니다. 제 당을 내려주는 아주 생명의 물입니다. 그의 당뇨를 다스려 건강한 식습관까지 선물해준 해독수. 바로 명월초수인데요. 당뇨의 탁월해 당뇨초라고도 불리우는 명월초. 진시황에 찾으라고 했던 불로초가 이것이라는 설도 있지요. 이걸 알기 전에 종혜 씨도 10년을 당뇨로 고생했습니다. 어떤 때는 300도 되고 또 어떤 때는 뭐 250.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140 미만이어야 정상이죠. 네. 이젠 정상 범주인 종혜 씨. 이거 보라고요. 이게 예전에 입었던 옷이거든요. 명월초를 만나 식습관도 바꾸고 살도 무려 13kg이나 뺐는데요. 성공하셨네요. 과거엔 당뇨약만 믿고 식단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당시 몸무게가 100kg. 어이구. 이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건강해 보이고요. 날씬해 보이고. 그의 취미 생활이자 건강 비결. 매일 명월초 잎을 따는 건데요. 이렇게 딴 잎을 그늘에서 한 달간 말리면 그만의 해독수 재료가 완성됩니다. 이 마른 명월초 잎은 생것에 비해 보관하기도 쉽고 볶아서 차로도 마시는데요. 명월초에 있는 좋은 성분을 전부 흡수하기 위해서 잎과 줄기를 함께 말려 가루를 냅니다. 오, 향도 좋아요. 이 가루를 물에 타서 만든 명월초수 매일 2리터씩 빼놓지 않고 마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혈당이 떨어져서 이젠 당뇨약도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죠. 건강해지셨네요. 명월초수의 또 다른 활용법, 바로 밥을 할 때 이렇게 명월초수를 쓰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밥은 그 자체로도 건강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된장국도 만드는데요. 특히 명월초 생잎을 넣어 끓이면 건강과 맛을 둘 다 잡은 된장국 완성인데요. 명월초 가루는 기름을 흡수해서 고기 요리가 몸에 주는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예. 가루부터 생잎까지 풍부하게 들어간 한상 차림입니다. 다 이렇게 간만에 이웃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명월초로 건강해진 그의 모습은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합니다. 굉장히 얼굴도 동안이 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진짜 크신데. 규칙적인 운동과 자신에게 맞는 해독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겠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 예수. 네. 저희 엄마 지금 스트레스 관리 중이시거든요. 적극적인 당뇨 관리로 심신의 건강을 찾은 문창성 씨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그녀는 아로마 테라피와 명상을 통해서 정신 건강과 몸 건강을 함께 챙긴다고 합니다. 명상을 끝내고 마시는 이것 바로 그녀만의 해독수였는데요. 당뇨로부터 나를 구해준 갈색살 수죠. 야생별을 개발해서 만든 갈색살.
당뇨와 신경 안정에 효과적인 가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바살이라고도 하죠. 아, 그런 게 있어.